우리나라 최강의 펜싱부가 부산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바로 동의대학교 펜싱부인데요. 구본길, 김준호, 윤지수 등 유명 국가대표를 배출한 동의대 펜싱부를 임선은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찌르고 또 찌르고 끊임없이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월드클래스 동의대학교 펜싱팀 선수들이 맹훈련 중입니다. 3학년 손정민 선수는 지난 10월 태국에서 열린 U23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 첫 금메달과 단체전까지 2관왕에 올랐습니다. 펜싱을 시작하게 된건 어디까지나 우연이었다고 말합니다. 집 주위에 펜싱하는 학교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. 되게 좀 우연치 않은 기회예요, 펜싱을. 가족을 생각하며 경기장에 오른다는 손 선수의 목표도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대표입니다. 국가대표가 돼서 세계 선수권 나가서 올림픽도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손 선수와 같은 대회에 출전해 남자 사부르 단체전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역시 2관왕을 차지한 도경동 선수. 한국에서 1등을 한다고 외국에서 1등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. 할 수 있다는 생각이. 더큰 시합에서도 제가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세계 정상에 다가가고 있는 도 선수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. 운동 한달 동안 안 하고 쉬고 싶은데. 지난해부터 펜싱부를 이끌고 있는 한우리 감독도 동의대 펜싱부 출신입니다. 후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수들을 대하는 한 감독의 지도 방식은 동의대 펜싱부의 뛰어난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문들이 또 경기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질타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부담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입니다. 제 모교에서 일할 수 있어갖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한 감독과 선수들은 세계 정상을 목표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립니다.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.